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에카 TV 시즌 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특별히 이 코에카의 지구촌 체험관에서 열리고 있고요. 더욱더 특별하게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코에카 청소년 제3기 불로단 기자단이죠. 함께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박스의 황인지 씨,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에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제 이름은 황인지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재밌는 프로젝트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름은요, 시네마 천국 프로젝트입니다. 그 개발도상국의 그 이동식 영화관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 8개국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게 됐는지 뭐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전에요, 제가 속한 이제 직장과 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부터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대한민국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메가박스 영화관 본사에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콘텐츠 기획팀이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콘텐츠 기획팀이 하는 일은요, 영화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랑 그 다음에 큰 스크린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밌는 일들을 전부 다 담당해서 진행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팀이 진행했던 프로젝트거든요. 이 메가박스 코엑스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영화관인데요. 여기에 관객 여러분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미끄럼틀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메가박스는 팝콘이 정말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정말 팝콘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팝콘을 알리기 위해서 매점 위에 이렇게 거대한 메가 팝콘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조형물을 기획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저희 팀이 담당했던 프로젝트가 네, 만화방입니다. 영화관에 만화방을 설치를 해서 영화를 보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에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뭐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팀이 제가 소속된 콘텐츠 기획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팀에 소속이 됐을 때 팀장님에게, 아 그러면 팀장님 저는 이제 어떤 영화관 어떤 공간에 가서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되나요? 저도 미끄럼도 굉장히 좋아하고 팝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제 어떤 일을 담당하면 되느냐라고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팀장님께서 이런 사진을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인지야 너는 아프리카를 담당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니까 아프리카에 이렇게 스크린이 이렇게 앞에 크게 있고 앞에 아이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메가박스가 드디어 아프리카를 진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제가 메가박스 아프리카점을 담당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대표님께서 아프리카에 영화를 못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요. 이 프로젝트를 해서 어떻게 실현이 됐을까요? 잘 실현이 됐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실현이 됐습니다. 잘 보이세요? 이게 2주 전에 제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좀 전에 봤던 그림이 바로 이렇게 실현이 됐었는데요. 이 실현된 프로젝트가 바로 시네마 천국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또 동일하게 스크린이 있고 나무가 있고 마을 주민들이 전부 모여서 영화를 보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요. 이렇게 멋진 프로젝트 시네마 천국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괜찮죠? 네. 그래서 이 시네마 천국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일까요? 네,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입니다. 앞에 이 포스터가 떠 있는 거 보이시죠?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시네마 천국. 그래서 이 영화가 1988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990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혹시 그때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다 어리신 분들이시죠? 1990년대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시네마 천국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시네마 천국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고 있는데 다 이 영화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이 영화 스토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그 한 작은 마을에 시네마 천국이라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시네마 파라디소라는 원제인데 그 영화관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영화관의 이름이자 제목이 시네마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분 또래 토토라는 애가 있었어요. 앞에 보이는 저 어린이가 토토인데 이 토토라는 어린이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시네마 파라디소 영화관의 영사 기사 할아버지가 알프레도라는 할아버지가 저 뒤에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토라는 아이가 알프레도라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쭉 자라나가는 그런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바로 이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워낙 유명한 영화고 잘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막 수많은 명장면, 수많은 명대사들이 존재하는데 그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이 시네마 천국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게 흐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위에 이 밝은 장면이 영화가 상영되는 장면이고요. 근데 마을 벽에 이렇게 비춰지고 있죠. 밑에 이 어두운 이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영화관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부분이 영화를 보러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밖에서 영화를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알프레도 할아버지가 영사기에 이렇게 거울을 대서 마을 밖에 영화를 비춰서 그 밖에서 영화를 못 보는 사람들도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영화관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영화관 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를 잘 틀어주는 것도 영화관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데 영화관이 없거나 도저히 들어갈 돈을 담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관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영화관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해서 시네마 천국 프로젝트라는 이름도 여기서 따와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돼서 이렇게 멋진 로고를 먼저 만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면 그림이 있죠. 이게 영화관을 표현하는 영사기가 옆에 둥근 지구 형상화한 겁니다. 영화관이 전 세계를 찾아간다 이런 프로젝트를 희망찬 비전을 담아서 이렇게 제작을 한 거고요.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제 시네마 천국 프로젝트 자 이제 우리는 영화관도 준비가 됐고 이제 영화도 틀 수가 있으니까 찾아가자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이게 영화를 못 보는 개발 도상국의 주민들을 위해서 가자라고 했는데 메가박스는 영화관이다 보니까 이동식 영화관도 만들 수 있고 영화도 수급을 할 수가 있는데 국제개발 사업을 진행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제원조기관인 코이카와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시네마 천국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네마 천국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찾아간 곳은 바로 아프리카 세네갈이었습니다. 이게 2013년 10월부터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좀 감이 오는 줄 모르겠는데 엄청 큰 이 바오밤 나무거든요. 이게 저 나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을 건데 아프리카는 저런 나무들이 동네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바오밤 나무 아래에서 처음으로 시네마 천국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마을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설치. 설치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마을에서는 한 번도 밖에서 영화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화를 상영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홍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만든 이 홍보물을 목에 걸고 그 아프리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는데요. 저희가 기획은 메가박스가 담당을 하고 이 현지 홍보라든지 현지 운영은 현지에 있는 코이카 봉사 단원이 직접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물을 메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상영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요. 아프리카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이동수단인 이렇게 마차를 빌려가지고 마차도 타고 다니면서 각 마을을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포스터, 이게 영화 포스터거든요. 영화 포스터를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동네마다 붙이는데 이 포스터를 진지하게 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고 요 밑에 요 타이어가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애들이 영화를 상영한다는 걸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시작을 하면 보통 여러분들 영화 상영하기 10분, 20분 전에 이렇게 극장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는
마땅히 놀 거리가 없어서 영화 상영 홍보를 한다, 7시 한다 그러면 한 4시간 전부터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 아이들이 막 3시간, 4시간 전에 모여서 막 놀고 있고 막 스크린 설치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연계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페이스 페인팅, 얼굴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물감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레크레이션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호기심에 가득 찬 애들 표정 보이시죠? 과연 저 물감으로 뭘 할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귀엽게 애들 얼굴에다가 이렇게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연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거든요.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해가 져야지 영화를 상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처음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까 봤던 그 나무 아래 이렇게 큰 스크린을 설치해서 영화를 보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옆마을에서 또 다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뭐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하게 무슨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통제 장치들도 저희가 경험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라이온 킹 영화 주거리는 다 아세요? 네, 삼촌. 그 심바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삼촌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삼촌에게 복수를 하고 이제 자기가 다시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뭐 영화를 잘 보고 있었는데 삼촌한테 복수를 할 때쯤 돼서 영화가 중간에 꺼져버린 거예요. 이 영화가 왜 꺼졌는지 황급하게 보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달려가다가 발전기를 발로 차가지고 네, 전원이 다 꺼지는 그런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라이온킹 영화가 이렇게 심바가 삼촌한테 복수하고 끝나는 그런 영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만 되게 마음이 아픈데 다시 찾아가서 영화를 온전히 다 보여주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장비를 설치하는지, 그다음에 각 장비마다 사람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안전을 통제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가 설명서를 다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현재는 시네마 천국이 운영되고 있는 전 세계 국가에 이 설명서를 보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네마 천국 프로젝트를 한국가에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시작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제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전국 메가박스 스크린에 광고를 틀거든요. 그래서 광고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박스 세네갈점을 소개합니다. 상영시간은 기린이 심심해할 때, 앞좌석은 발 대신 손으로 치시고, 촬영은 눈망울 렌즈로, 지나친 애정표현도 좋습니다. 나가실 때 별빛 비상구를 꼭 확인해주세요. SK텔레콤과 메가박스가 함께하는 가능성의 상자 세 번째 프로젝트 시네마 천국이 영화 같은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찾아갔던 곳이 시네마 천국 세네갈점이었고 두 번째는 네팔점입니다. 네팔이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좀 알고 계세요? 네팔. 네팔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곳이 네팔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이제 한라산이 1950m 정도 되거든요. 해발고도가 1950m 되는데 네팔은 해발고도 8000m 이상 되는 산들이 즐비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작은 점들 보이시나요? 이 작은 점들? 이게 집이에요. 이 집들이 모여있는 여기가 마을입니다. 이 마을 아래 구름이 깔려있는 이런 모습인데 엄청 높은 곳에 위치한 동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진을 찍고 있는 저는 얼마나 높은 곳에 있을까요?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데 바로 여기서 시네마 천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처음 진행하게 될 때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이렇게 높은 곳에 도대체 영화관 장비는 어떻게 들고 가야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되고 거기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불러와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근데 한 가지 떠오르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네팔? 히말라야?
등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없나요? 오몽길 대장님. 오몽길 대장님. 그래서 아, 네팔 전문가 오몽길 대장님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겠구나 해서 바로 오몽길 휴먼재단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잘 도와주셔서 오몽길 휴먼재단에서는 네팔에 학교들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시네마 천국의 처음 시작은 이 네팔에 있는 오몽길 휴먼재단에서 지은 학교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한 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은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몽길 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뭐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대장님이 너무 유명하셔서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시고. 그래서 아, 포기를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갔는데 그래서 네팔에 첫 런칭할 때 저희가 출장을 갔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오몽길 대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증샷이고요. 이게 접니다. 이 옆에 인상 좋으신 분이 오몽길 대장님이시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만나서 저 너무 기쁜 나머지 프로젝트를 막 설명을 드리고 아, 뭐 저 이동식 영화관 뭐 메가박스고 코이카랑 같이 하고 이렇게 잘 설명 드려가지고 대장님께서 잠깐 당황하셨지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프로젝트를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팔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네팔의 가장 높은 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뒤에 보이는 이 산이 히말라야 산맥이거든요. 이 얼핏 보면 합성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합성이 아니라 저희가 2주 동안 가 있었는데 단 30분만 저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영화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거기 아이들이 같이 영화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바로 오몽길 휴먼재단에서 지은 학교거든요. 그 학교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네갈과 동일하게 이 네팔에서도 처음에 잘 진행하고 저희가 광고를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거든요. 아까 봤던 것처럼 하얀 이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거기에 큰 스크린이 올라가고 동네 애들이 막 즐겁게 달려와서 영화를 보는 그런 광고를 너무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광고를 다 만들고 다음 날에 네팔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팔 대지진이 정말 그 다음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맑게 노는 모습을 광고로 틀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네팔을 위한 광고로 바꿔서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광고가 이 광고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박스 세네갈점을 소개합니다. 상영시간은 기린이 심심해 할 때, 앞좌석은 발 대신 손으로 치시고, 촬영은 눈망울 렌즈로, 지나친 애정 표현도 좋습니다. 나가실 때 별빛 비상구를 꼭 확인해주세요. SK텔레콤과 메가박스가 함께하는 가능성의 상자 세 번째 프로젝트 시네마 천국이 영화 같은 일을 시작합니다. 이 네팔 지진이 있어서 그 구호 지역에 관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해주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스크린 광고, 스크린 영화관을 통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광고를 만들어서 그것도 동일하게 전국 메가박스의 스크린 광고로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불과 2주 전에 제가 에티오피아랑 요르단을 갔다 왔거든요. 여긴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시네마 천국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넓은 광야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남자 머리 위에 있는 터번을 봐서 알겠지만 요르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멋있죠? 저 뒤에 이렇게 페트라라는 지역 근처에 있는 움사이혼이라는 마을인데요. 여러분들 드라마 미생에 보면 이제 임시원이 달려가는 그 페트라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뭐 처음에 시작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시네마 천국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사업 소개 영상 한 3분 정도 되는데 이걸 시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 천국은 누구나 영화를 볼 수 있고 영화관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초원까지 문화와 단절되고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 영화를 보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메가박스와 코이카가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다른 단원들과 함께 주변 인근 마을로 홍보활동을 가서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영화를 정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건강검진을 하거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영화를 보고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되고 더 큰 꿈을 가지게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아이들에게 큰 도화지를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친구들이 자랄 때 나는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르단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뭐 앞에 영상 봐서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국가에 다양한 민족들이 영화를 보는 모습인데요. 이게 전 보면서 묘한 공통점을 발견하는데요. 정말 영화를 처음 보는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 정말 그 눈동자 안에는 정말 호기심으로 가득 찬 그런 눈동자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모든 나라의 아이들이 동일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세네갈의 모습이고 이거는 네팔의 모습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동식 영화를 들고 뭘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 하고 그렇게 가는데 막상 가서는 그 애들의 눈동자를 보면 큰 힘을 얻어서 오히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런칭한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 한 8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 국가에서 한 100회 정도 상영을 했고 한 1만여 명 정도의 주민들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 뭐 지금까지 많이 잘 진행되어 왔는데 시네마 천국 프로젝트는 아직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일도 필요하고요. 또 아직도 더 많은 국가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야지 제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눈동자를 보니까 제가 힘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영화 필요한 곳에 직접 영화를 들고 찾아가는 시네마 천국 프로젝트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 8개국 개도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동식 영화관을 개설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코이카와 함께하는 글로벌 상생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들에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기회가 있어야지 하잖아요. 물론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그 개척하는 정신이 놀랍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노력해야지 한국 문화도 전파하는 그런 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지금 현재 코이카 청소년 3기 블로그란 기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죠. 이 시간 함께하시면서 큰 포부를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간 함께 감동의 시간으로 만들어주신 황인지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가까이 오시고요. 저희 앞서 예고해둔 대로 강연 이후에 강연자분과 함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릴 텐데요. 혹시 강연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셨던 분 손 들어주실까요?
네, 편안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없으셨어요? 완벽했나요? 있을까요? 궁금한 점 없으세요? 예, 여기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또 실시간 유튜브로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요? 너무 강의가 완벽했나 봅니다. 실시간 유튜브로 댓글 달린 거 좀 내용 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지금 핸드폰 갖고 있고요. 있네요. 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요?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좀 듣기는 들었어요. 네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가 봐요. 좀 말씀해 네네. 주실까요? 그래서 예. 올해 11월에 그 중미에 있는 니카라과전 런칭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8개 국가가 되는데 이제 각 나라마다 쓰는 언어가 너무 달라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한류 콘텐츠를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좀 많은 영화뿐만 아니라 뭐 교육적인 콘텐츠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일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문화체험 외에도 교육도 이렇게 병행하면서 한대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그 활약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로 어떤 영화를 상영했나요? 그리고 영화 선정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서서 화면에서는 라이온킹을 선정해서 보여주셨는데 왠지 한국 영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대표적인 작품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저작권을 일단 확보된 그런 영화들을 기본적으로 상영을 하고요. 영화를 선정하는 것은 각 지역 코이카 사무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각 국가별로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예. 이런 것들과 많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뭐 최근에 에티오피아랑 요르단에서 진행했던 거는 이제 상영했던 영화는 마라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인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든지 네. 뭐 이런 콘텐츠를 상영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지도 보면서 어떤 개도국에 수많은 그 친구들에게 그 문화를 전파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한 8개국 됐고요. 한 6천여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영화를 상영해 줬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고 사진 보셨죠? 그 똘망똘망한 눈망울 완전 영화에 빠져드는 모습이었는데 그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추억을 그리고 문화체험을 선사해준 그런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가 봐서 황인지 씨와 함께하는 가슴 따뜻한 감동의 이야기 함께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활약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라이브 코이카 TV 시즌2 오늘 6번째 시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시즌2가 마무리되고요. 저희 시즌3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욱더 알차고 밝은 소식 들고 감동의 이야기 들고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